아니야, 아니야. 사실 지금까지 정대입니다. 오늘은 상기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 You just had a billion bigger. 이번에는 영어로만 알려주겠습니다. 한국어로 안 말할 거예요. Jesus was in Jericho. Jericho. A poor man sat on the street. He wanted people to help him. He was blind. He couldn't walk. He couldn't get food to eat. His name was Bartimaeus. He was blind since he was born. He was begging in front of the temple. He heard people asking, "What's going on?" Just on Nazareth is passing by. Bartimaeus heard about Jesus, so he shouted, "Jesus of Nazareth, help me, help me!" He shouted to Jesus. People scold him, "Hey, be quiet, please. Why are you shouting all loudly?" But he shouted more loudly, "Help Bring him to me," said Jesus. The people helped Bartimaeus to come to Jesus. As he came to Jesus, he aske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 want to see," said Bartimaeus. "You will see. Make you see," said Jesus. Right after Jesus said so, the man could see. Bartimaeus was very happy. Bartimaeus could see the trees. He could see the people. He could even see Jesus.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shouted Bartimaeus happily. Bartimaeus wanted to go with Jesus. He wanted to help Jesus. He realized that Jesus loved him. He loved Jesus very much. 야,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소리 질렀다 힘이다. 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거지는 부자가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성전이 있어요. 빠밤.
천천 앞에 있어요. 갑자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야, 너 예수님 알아? 누군데? 예수님, 앞 보는 사람이 다 고쳐줄 수 있고, 눈을 못 보는 사람도 뜰수 있게 해주고, 다못 걷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 와. 이 앞을 못본 사람은 이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조용히 해. 조용하지 못해?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더 크게 말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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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어요.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지를 보고 말했어요. 일로 와라고요. 일로 오게 하라고요, 이 거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지가 예수님 앞에 오게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이란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넌뭘 원하냐고, 뭘 원하냐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앞을 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넌 앞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너 믿음이 앞을 볼수 있게 해줬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을 다 설명이 말이 끝나니까 눈이 떠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뜰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무도 볼수 있고, 꽃도 볼수 있고, 집도 볼수 있고, 예수님을 볼수 있고, 사람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꽃들도 볼수 있고, 풀들도 볼수 있고, 벌들도 볼수 있고, 동물들도 볼수 있고, 양도 볼수 있고, 소도 볼수 있고, 돼지도 볼수 있고, 개미도 볼수 있고, 벌도 볼수 있고, 곤충도 볼수 있고, 거미 볼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거지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 거지는 기쁘게 말했어요. 이 거지는 예수님이 도우고 싶었어요. 이 거지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거지는 예수님도 많이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와우.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어. 와우. 순간이동 해볼래요? 과거로 순간이동하자. 1. 한살 때. 이거 뭐지?
이제 우리가 늙었을 때로 가자. 이제 저가 늙었을 때 저가 저가 210살 때로 go 뭐지? 밭이라고 써져 있네. 이젠 다시 원래로 이 다시 원래로 가.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음에.